호남 지역에 산재한 민족문화의 보존과 조사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광주박물관은 1978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 매곡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허업을 판단 박물관의 풍경은 이제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져 광주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호남지방 민족문화의 전당이 될 국립광주박물관이 기공되었습니다. 선사시대 이래 호남지방의 문화재를 종합보호관 전시하고 지난 앞바다에서 건진 유물도 함께 전시하게 될 광주박물관은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내년 11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2,200여 평의 방대한 규모로 세워진 광주박물관은 4개의 전시실과 현대적인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신안 앞바다의 해저 유물을 비롯해서 선사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특히 백제권 문화연구의 터전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